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쳐볼까요? 미주알 고전!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오실지는 정하신 거예요? 뭐로 되죠? 거의 날짜는 정했는데 네. 예, 이번 주까지는 약간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아, 뭐 네. 이렇게 스케줄을 네. 딱 네네. 정해서?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교수님과 장 본부장님과 김 팀장님 세 분이 계속 함께 네네. 돌아가면서 네네. 오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희비가 엇갈린 리츠입니다. 우리 국내 투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리츠 관련된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리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리츠, 건물을 네. 임대하는 그리고 통신 관련된 철탑 관련된 리츠 뭐 이렇게 나눠서 뭐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드려왔는데 오늘 관련해서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팀장님? 네, 먼저 지금 신규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을 보여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이후에 신규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율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면 리츠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일단 소매 판매 증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코로나 전과 후에 보시면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매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소매 판매 다음 장에 가시면 지금 업종별로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확연하게 이제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클로딩, 뭐 복장이라든지 그런 액세서리 그런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있겠죠. 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하락률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맨 끝에 보시면 논스토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이커머스 네, 무소매 판매점이라고 하죠. 이 무소매 판매점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판매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뭐 빌딩 매테리얼 그래서 건자재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계시는 뭐 홈디포나 네. 로우스 같은 그런 자재들 판매하는 곳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식료품 점들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엇갈린 그런 소매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 리츠 쪽도 반드시 희비가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섹터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리츠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산업 관련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 같은 그런 곳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팀버, 그러니까 이런 목재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집을 보시면 되겠는데 많이 고쳐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리조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하락 계속 수익률이 저조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지금 리츠도 같은 리츠가 아니라 섹터별로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식하신 분 떠나서 상식적으로 리츠하면 우리나라는 수익형 부동산을 딱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하면 가끔 보면 지금은 약간 덜하지만 2, 3년 전에 되면 지하철 연관에 써있던 게 있습니다. 제주도, 해운대, 수익형 부동산, 보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그쵸.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네. 엄청 좋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게 딱 그 리츠하면 그 수익형 부동산, 호텔식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은 꽤 해운대 있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딱 그런 것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생각의 범주를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리츠라는 거는 다양한 물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리츠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그래서 네. 당연히 우리 하면 수익형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암에 디지털 센터 단지 있는 거를 데이터 센터를 전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가 좋아지는 만큼 누군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걸 관리하는 리츠는 물건이 좋기 때문에 좋은 그쵸.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걸 안 되는 것은 레지덴셜이거든요. 레지덴셜이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콘도라고 하는데 콘도가 대부분의 콘도의 수는 어디 있냐면 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다운타운에 많죠. 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도심 안에 있는 게 많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서양은 그 조금 주택가 가면 아파트가 높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별로 리츠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래도 도심 안에 있는 콘도인데 아시다시피 재택근무가 제일 활성되니까 다 나간다면서요. 네. 요즘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비싼 그 월세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베드룸이죠. 네. 원베드룸이 작년에 땅 이맘때 3,500불입니다. 평균이요? 3,500불. 평균 가격에 뉴욕보다 샌프란이 더 비싸요? 뉴욕은 또 뉴욕 나름대로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그 실리콘밸리 이런 친구들은 돈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15만 불을 벌어도 돈이 남는 게 없다 이런 하는 얘기가 집값에 다 써요. 네, 3,500불이었는데 지금 2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원베드룸이 2,800달러밖에 2,700, 600 그러니까 25%가 떨어졌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 리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표를 보여주시면 리츠 섹터별 퍼포먼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레지덴셜이 마이너스 16.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가 되겠고요. 조금 거기서 밑에 내려보면 헬스케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앵커님도 보이시죠? 이 헬스케어는 뭐예요? 헬스케어는 병원이 있고요. 아. 특히 헬스케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세가 많으시면 실버하우스 있죠. 아. 실버 병원들, 실버 타운들이 다 헬스케어 들어가는데 이번에 정말 힘든 곳을 보이는 곳이 실버 타운에서 대량으로 확진 났고 대량으로 사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죠? 처음에 우리 2, 3월 달에 스페인에서 그 실버타운에서 병원에 그런 관리,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네. 막 도망갔잖아요. 저는 기사 뉴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며칠이 지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워낙 거기 있던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부모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집으로 모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헬스케어 이런 쪽 섹터의 리츠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해했어요. 또 하나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 그 신세계 사이먼 있죠. 네. 그것도 대표적인 리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울렛 가세요?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스베가스 유명한 거? 요새 아울렛 잘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대형 백화점, 몰 같은 거 리츠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유일하게 되는 거가 위에 얘기했던 그런 센터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물건이 좋은 것들이 되는 거죠. 물건이 좋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제일 밑에 로징 리조트는 카지노나 이런 것들 전부 리츠를 많이 사업을 하거든요. 홈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홈파이낸싱. 다 이런 홈파이낸싱 하는 기업들만 또 모아놓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래서 리츠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실이 다 방을 빼고 임대료 다 빼버리니까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기다려야 돼서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겠죠. 해외여행 언제 가실 거예요? 뭐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전 진짜 내년에 갈 수 있으면 바로 뉴욕행 갑니다. 크루즈는 타시겠어요? 안 탈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원래 타시겠어요, 김PD? 절대 안 타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각자 다 다른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의 값이 그 공실률이 얼마나 언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영원히 재택근무하겠다는 선언을 많이 했고요. 벌써 가장 최근에는 그 트위터도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매니저급의 승인을 받으려면 100% 영원히 재택근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100%의 그런 그 팬데믹 이전으로 100% 돌아가는 거는 네. 미국에서 표현하는 것은 꿈도 꾸면 안 된다.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보니까 이 부동산 섹터가 오늘 이번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좋아도 그 전에 그 전통적인 리츠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1개 섹터별로 보셨을 때 네. 리얼리스테이트, 부동산, 이 리츠 관련해서 보면 마이너스 6.62%가 나왔죠. 네. 이게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지금 다음 장 보시면 네. 지금 앞에 보시는 네, 수익률이 40% 연초 대비 난 기업이 보이시죠. 네. 네, 이퀴닉스라든지 디지털 리얼티 이 기업들이 바로 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그런 기업들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40%의 수익률 그리고 당연히 리츠니까 배당금도 두둑하게 주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크라운 캐슬 같은 경우에도 네. 5G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 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방어도 잘했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맨 끝에 네, 사이먼 프로퍼티 제가 방금 말했던 네, 네.
그런 기업들 보면 마이너스 56%입니다. 이거 아울렛. 네, 아울렛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그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보이시면 이제 오른쪽 네. 상단에 위에 가는 게 아파트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가 딱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로 얘기하면 콘도입니다. 네. 그렇죠. 콘도라든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미국에서 영어로 아파트먼트는 빌라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소형 빌라 있죠. 네. 고급 빌라라고 하는 그런 거랑 콘도를 관리하는 회사가 많이 33% 냈고요. 마리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웰타워가 이게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큰 소위 실버 병원들, 실버 자를 실버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랑 실버하우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33%.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최악이지만 코로나19가 뭐 1, 2년 사이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괜찮아지면 이들 기업은 사실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 물론 이제 100% 다 완전 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중에서 저는 웰타운은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실버타운.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실버타운은 고령화 사이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지금은 어렵고 지금 위험하지만 결국 세상 좋아지거나 회복되면 다시 저도 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으로 가요. 요즘 이제 웬만한 분들 누가 자식에서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데 여기 상당히 고급형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나이가 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이거 제일 고급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33%지만 세상이 회복되면 이건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겠죠. 다만 지금의 마이너스 33%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많이 돌아가셨고 많이 환자가 집으로 모셔간 분이 워낙 많죠. 우리 주위 네. 얘기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 그 리츠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사업의 영역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피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집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확연히 이제 빠르게 돌아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사업성이 좋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실버타운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차곡차곡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네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앞서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데이터센터 리츠 가운데 이 첫 번째 기업 이 이름 뭐예요? 에퀴닉스인데요. 에퀴닉스. 에퀴닉스는 이제 저희가 미주얼 고전에서 한 세 번 정도 얘기했던 네. 거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화면에 약간 나와 있지만 구글도 쓰고요. 아마존의 AWS도 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쓰고요. 오라클도 쓰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데가 다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네네. 이게 창고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게 다 써본 거죠? 이게 다 써보죠. 아, 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네네. 이런 공상 이런 거 네.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런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코드 빼고 막 맞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여서 인공지능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딱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대의 소위 데이터 센터인 에퀴닉스가 되겠고요. 이 에퀴닉스는 제가 알기엔 상암동의 디지털 센터 서버도 얘네 겁니다. 얘네가 관련한 거 그래요?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네이버도 쓰고 나 쓸지 모르겠지만 네네. 상당히 많이 고객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고객들이 대표적인 1위 업체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업계 1위가 에퀴닉스, EQIX가 되겠고요. 네. 당연히 주가는 뭐 사상 최고가 라인으로 가거든 그런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거는 프로로지스는 그 김동완 PD가 전문이죠. 이번에는 물류센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리츠 가운데서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네네. 기업들을 쭉 볼 텐데 첫 번째 데이터센터 이어서 네. 물류센터 세계 업계 1위는 어딘가요? 네, 물류센터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은 바로 이 프로로지스라고 하는 네, PLD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슬쩍 보이는 기업들을 딱 보시면 뭐 UPS, FedEx 딱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죠? 핫한 기업도 다 있네요. 저희 뭐 BMW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BMW, 아마존, 네, 네. DHL. 아마존, 뭐 테스코, DHL, 기타 펩시. 저희가 네 펩시코 등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아, 그럼 물건을 여기다가 지금 적재해 두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적재해 주는데 물건을 단순히 적재해 두는 게 아니라 배송까지. 당연히 이 배송을 하게 끔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지금 이 프로로지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그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홈디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이런 건자재나 차량 부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적재되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물량이 좀 이렇게 부피가 커지고 이러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적재하는데 그렇죠.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네요. 물류센터 네네. 관련해서 네. 지금 1위 업계 1위 기록하고 있는 프롤로지스 받고 셀프 창고 쪽의 업계 1위 리츠를 볼 텐데 네. 퍼블릭 스토리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네. 그 이삿짐 센터 맞아요.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경호 같은 조금씩 거. 늘어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집에 안 두고 네.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이사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고치고 있는데 뭐 전세 기간 안 맞고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네, 모시면 네. 계시거든요. 그럼 어딘가 모아야 돼 그러니까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곳이 예를 들어 퍼블릭 스토리지라고 우리도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혼자 사는 친구들 많은데요. 네. 자기가 하다 보면 잠깐 외국 갈 때도 있고 출장 갈 때 보면 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당산동에도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큐빅이라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 거기당 한 달에 뭐 9만 원, 9천 네. 원이다 이런 게 가격이 쭉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많이 조금씩 활성화돼 있고 특히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쓰고 많이 있는데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딱 이거가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쓰냐면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10명 중 한 명은 이미 퍼블릭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쓰는 거예요? 미국은? 쓰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뭐 요트 같은 거 갖다 놓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이렇게 타시는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타시는 분들이 보면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데 비싸서 몰래 네, 그러면 사두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갖다 둡니다. 웬만한 지역에 한두 개 다 있었네요. 그럼 자기 차 타고 가서 하고 슬쩍 네.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고급차 있죠. 네. 고급차를 내도 샀어요. 네. 근데 그래서 동네 놔두기 힘들잖아요. 미국은 네. 강도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판교 가면 이게 딱 있습니다. 자동차만 모아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판교에? 수입차들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 주차장이요?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퍼블릭 스토리지에 차도 하고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 좋아하시는 분은 네. 나쁜 사람들이 네. 무기들 갖다 놓죠. 그럴 때 하는 거가 다 퍼블릭 스토리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네. 올해는 이사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왔다 갈 때마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물건을 받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부모님 집을 처분했는데 부모님의 그러니까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시면 어머니의 네. 할머니로부터 나온 웨딩스를 고침는 거 많이 있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네. 다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이제 미국 하면은 집이 워낙에 이제 넓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 창고 많을 텐데 네. 왜 굳이 또 창고를 이렇게 예약을 하나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요트를 갖다 놓는 분 몰래 네. 뭐 자전거를 갖다 놓는 네. 뭐 그런 수요나 다양한 수요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많은 제 주변에도 보면 겨울 옷을 이제 꾸러미에서 넣어두고 그렇죠. 여름 옷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창고 리츠 퍼블릭 스토리지가 지금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잘 되죠. 네. 매우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대단하네요. 자 이어서는 앞서서 자주 이야기했었던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의 네. 리츠 뭐 이 종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워낙 영어 잘하시고 지금도 이제 그 사상 최고 가다 약간 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렇지만 5G 시대에 수많은 소위 통신 타워가 더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늘 여기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특정한 건물이 좋지도 않은데 수많은 타워가 달린 그런 그쵸, 건물주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건물주. 그 건물주가 최고의 건물주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통신사거든요. 절대 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부덕 안 나는 그 채권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다. 전 세계 최고의 통신 설비 이지지다. 인프라 좀 안 좋은 곳에 좀 허름한 건물 좀 보러 다녀야겠네요. 여기 앞으로는 더 커질 테니까. 그렇죠. 네. 제가 왕침 이쪽 살잖아요. 네네. 높은 데서 보면 진짜 부러운 집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 인프라 타워 같은 게 있는. 딱 그거입니다. 그거. 그걸 하는 곳을 AMT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바이오 오피스 리츠. 바이오 오피스가 아, 이게 진짜 연구실인가요? 네.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건 진짜 저희 또 김동관 팀장만이 알 수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왜 저희가 산업단지 네. 하시면 딱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아 정말 길죠. 네.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 산업 단지에서도 제약회사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단적인 예로 지금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 9개 기업 중에 7개 네. 기업이 다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이 리츠에서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오.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 7개만이 아니라 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약회사가 지금 이
리츠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시너지를 위해서 모여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산업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보스턴 지역이나 그런 지역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가 모여 있고 또 MIT의 그런 종합병원도 있고 거기에 딸려된 공공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나 뭐 대학교들이나 이런 제약회사들이 모여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네. 시험을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못하죠. 당연히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이 오피스를 임차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임대율이 95%입니다. 코로나가 뭐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오피스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초고속 작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백신을 만들게끔 하자고 하는 그런 미 정부의 그런 추가적인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바이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바이오 오피스 리츠를 마지막으로 뭐 지금 대표적인 최근에 핫한 리츠들을 쭉 봤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리츠 외에도 정말 다양한 리츠 산업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이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츠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 부분 그리고 관련한 핫한 리츠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밤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볼까요? 관련 이제 주택이라든가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건축 수익 건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귀 안 들어오실 것 같고요. 여러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넷플릭스의 실적이 내일 뭐 새벽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좀 줄어들었을까요? 아 줄어드는 건 분명하죠.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회사에서는 250만 명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월가의 컨센서는 38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많은 곳은 600만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보다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 얘네가 컨센서 그 기대감을 낮췄는데요. 이번에 기대감을 어떻게 발표할지 이런 정도가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전히 빅5나 빅테크 주식에서는 가장 지금 살아있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주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이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주미의 오늘의 종목 발굴은 저희도 뭐 자주 언급을 드렸고 이게 빨리 온라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코스트코 아 온라인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온라인 돼요? 코스트코? 아니, 그러면 저도 맨날 온라인에서 생수 사는데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희가 두 번 최근에 그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8월 30일에도 발굴을 했었고요. 15월 15일에 올랐고 주가는 오늘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고요. 저는 코스트코가 없으면 많이 살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 되겠고 그래서 있네요, 진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를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가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중독돼요. 저는 생수 같은 걸 코스트코에서만 주문해요. 아니 여기 한 번 가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트코에서 물건 좋은 거 사는 법 엄청나게 매번 그 스스로 유튜브에서 만들고 사람들 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코스트코 이렇게 강한 거, 타겟이 강한 거, 월마트 강한 거가 기존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매출이 뭐 80% 90%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재가입률이 9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되는 것들이 주가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 코스트코 뭐 전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몰이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저도 아, 11월부터 온라인몰을 탐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주알고자리 시간 리츠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이영윤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